11. 동류항의 계산. 가를 동류항. 야, 동류항. 동류항. 뭐냐? 이게 같다. 종류. 종류가 같은 항이야. 종류가 같은 항. 한자로 보면은. 그래서 4A, 2A와 같이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그 문자에 대한 동류항. 아, 중요한 게 나왔다. 동류항은 뭐랑 뭐가 같아야 되냐? 문자하고 차수가 이두 개가 같아야 돼. 동류항. 그럼 동류항이다. 야, 이거 좀 알아야 된다. 문자하고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럼 동류항이야. 동류항. 그럼 얘 보자, 얘. 2a 더하기 4b 더하기 3 더하기 a 빼기 6b 빼기 7. 그럼 여기서 항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고 항이. 항이 여섯 개지. 항이 여섯 개다. 자, 그러면 여기 항이 여섯 개인데, 그러면은 2a는 문자가 뭐야? a지. 문자가 a잖아. 2 곱하기 a 했잖아. a. 차수는 1차.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문자가 a고, 차수가 1차. 그 다음에 4b는 문자가 뭐야? b지, b. 여기서 문자가 b. 차수는 1차지, 1차. 1차잖아. 3은 상수. 그러니까 문자가 없지. 아, 그냥 상수항이야, 상수항. 상수항. 그 다음에 네 번째 A. A는 문자가 A지. 차수는 1차지, 1차. 1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 그럼 마이너스 6B. 이거는 문자가 뭐냐? B지, B. 1차. 차수는 1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상수항이네. 문자가 없어. 그러면은 문자와 차수 같은 게 뭐냐? 요 문자 AA. 1차, 1차. 그러니까 요게 동류항이 돼. EA하고 A가 동류항이 되는 거야. 동류항. 이렇게 찾는 거야. 문자 차수. 그 다음에 B 보자. B. 요게 B, 문자가 B고 1차잖아. 이거 또 있지. 문자가 B고 1차.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동류항이야. 4B하고 마이너스 6B. 요게 동류항이 되는 동류항. 동류항이다. 그럼 이제 상수항은 뭐냐? 나 참고 상수항끼리는 뭐 동류항이다. 상수항끼리 다 동류항이고, 동류항. 3하고 마이너스 7. 동류항이다. 그러니까 동류항 이렇게 찾는 거야, 동류항. 문자하고 차수가 각각 다 같아야 돼. 동류항이다. 그럼 주의. 문자와 차수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야. 두개다 같아야 돼. 자, 그러면은 이 동류항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예전에 계속 했잖아. 문자끼리는 문자랑 뭐 숫자, 문자와 문자는 덧셈 뺄셈 못한다. 근데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어. 동류항끼리는. 그래서 동류항이 들어있는 다항식에서는 동류항끼리 모아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야, 예. OX 더하기 3X.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 할수 있는 거야. 동류항끼리는. 동류항끼리. 그래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분배법칙을 이용해. 그러니까 OX 더하기 3, 둘다 곱하기 X 했잖아. 가로치고 이거는 5 더하기 3X거든. 5 더하기 3X. 그 뭐가 돼? 8X 되는 거지, 8X. 그다음에 OX 빼기 3X는 동류항이지. 문자가 X, 차수가 1차.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할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5 빼기 3. 5 빼기 3. 분배법칙이지. 그래서 뭐냐? 2X가 된다, 2X.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넓이로 동류항 이해하기 보자. 동류항 이해하기. 자, 여기 넓이는 뭐가 되냐?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지. 4 곱하기 a라고. 여기 넓이는 4a가 돼. 4a. 그 다음에 여기 넓이. 여기 넓이는 뭐냐면 또 가로 곱하기 세로야. 2 곱하기 a라고. 2 곱하기 a.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두개 더하면은 전체 직사각형 넓이잖아. 전체. 전체 넓이 요두개 더하면 되지. 4a 더하기 2a를 하면 된다고. 야, 마찬가지. 전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아예 이 넓이를 다 구하는 거, 이 넓이. 요거를. 그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어? 가로 곱하기 세로. 뭐야? 6a. 야, 같다고.
같아. 그러니까 4a 더하기 2a 하면 6a가 나와. 그러니까 동량끼리 4 더하기 2 해서 곱하기 a 하면 똑같아진다. 4 더하기 2. 그러니까 4a 더하기 2a는 4 더하기 2 가로 곱하기 a 하면 된다. 좀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 문제 보자. 183번. 다음에서 동류, 항끼리 묶어라. 동류, 항은 두개 같아야지, 두 개. 뭐랑 뭐 같아야 돼? 문자하고 차수. 아, 중요하다, 이거. 문자하고 차수 같아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 항이 8개 나왔는데, 차례차례 해보자. 자, 첫 번째 X. X는 문자가 X고 몇 차냐? 1차지, 1차. 1차다. 1차. 두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상수항이야, 상수항. 상수항. 세 번째, 3i. 3i는 문자가 y이고 차수가 1차. 1차. 그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문자 x지. x를 두번 곱했잖아. x. 근데 차수는 2차네, 2차. 2차. 그다음에 3x. 3x는 x 저기 문자는 x고 1차. 1차.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문자가 a고 1차. 1차. 100. 아, 100은 상수네. 상수항. 상수항. 그다음에 3y 제곱. 3y 제곱은 문자가 y고 2차다. 2차. 2차. 그러면 이제 동류항 묻자. 동류항. 먼저 x1차 있네. x1차. x1차. 그러니까 요거 x랑 3x가 동류항이야. 그러니까 묶어라. 그럼 x하고 3x. x와 3x 동량이다. x1차. 그다음에 상수항이네. 상수항. 상수항. 상수항끼리도 동량이다. 상수항끼리 동량. 그래서 요 마이너스 5. 요 마이너스 5하고 100이 동량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5와 100. 동량이고. 그 다음에는 없네. 그 다음에 동량 없지. 문자나 차수 같은 거. 없지. 두개다 같아야 돼. 문자랑 차수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184번. 다음 다항식 중에서 마이너스 24a와 동류항이 있는 것은 동그라미표, 동량이 없는 것은 X표. 야, 동류항. 아, 진짜 동류항. 동류항은 뭐랑 뭐 같아야 돼? 문자하고 차수가 같아야 돼. 차수가.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4a와 동류항이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4a는 문자가 뭐냐? 문자 A지. A. 차수는 1차. 1차. 자, 그러면은, 아, 1차. 이거 한글로 쓸까? 문자는 A고 1차라고. 1차. 자, 그럼 184번. 여기 동량 있는지 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항이 몇 개? 두 개지. 마이너스 A하고 플러스 1. 항이 두 개야. 그 마이너스 A는 문자가 뭐냐? A지. 차수는 1차. 1차잖아. 1은 상수잖아. 상수. 야, 그럼 있네. A1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24A랑 마이너스 A랑 동류항이야, 동류항. 그러면 땡그라미. 땡그라미다. 185번. 185번. B의 제곱 마이너스 2B. 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24A와 동류항이 있으면 있는 걸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류항은 문자랑 차수 같아야 돼. 문자랑 차수. 그러면은 마이너스 24A는 마이너스 24A는 문자는 뭐냐, 문자는. 문자는 A지. 차수는 1차. 1차잖아, 1차. 그러니까 문자가 A고 차수가 1차인 게 있냐, 이거야. 그럼 185번 봐봐. 항이 두 개지. B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B야. 마이너스 2B. 그럼 B의 제곱은 문자가 뭐냐, 문자가. B네, B. 몇 차야? 차수는. 2차. 2차잖아, B의 제곱. 그 마이너스 2B는? 문자는 뭐냐? 문자 B지? 문자 B. 차수는? 1차지, 1차. 1차. 그 얘는 동량이 없다. X가. 동량이 없다. 문자랑 차수가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문자가 A고 1차인 걸 2차인 게 있어야 된다. 없잖아, 근데. 다 B잖아, B. 안 된다. 186번. 자, 요것도 마이너스 24a와 동류항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4, 동류항은 뭐랑 뭐 같아야 돼? 문자랑 차수야? 요 문자는 뭐야? a지? 차수는 1차.
1차라고. 그럼 186번은 항이 3개다. 항이. 하나, 둘, 셋. 항이 3개야. 그래서 0.1a하고 마이너스 0.2b, 0.3c. 항이 3개야. 이렇게. 항이. 마이너스 들어갔다는 거 빼먹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0.1a는 문자가 a고 몇 차냐? 1차지, 1차. 1차. 마이너스 0.2b는 문자가 b네. 1차. 0.3c는 문자 c지. 1차. 1차. 야, 그러면은 있네. a1차. a1차. 그래서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24a랑 0.1a랑 이게 동류항이야, 동류항. 그러니까 동류항이 있다. 땡그라미. 땡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지. 187번. 187번은 3x 더하기 2y 빼기 7. 자, 요놈하고 동류항이 있어야 되냐? 동류항. 그 마이너스 24. 동류항은 뭐랑 뭐 같아야 돼? 문자랑 차수. 그 마이너스 24에는 문자가 a고 차수는 1차야, 1차. 1차. 그럼 여기서는 항이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야. 항이 3x하고 2y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붙었다.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자. 3x는 문자가 x고 몇 차냐? 1차지. 1차다. 2y는 문자가 y지. 몇 차? 1차. 마이너스 7은 상수항. 상수항이다. 그러면은 없네. 그치? 이건 동량이 없다. x다. x. 문자랑 차수랑 같은 게 없다. 188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188번. 3a 더하기 4a. 야, 이렇게. 문자끼리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는 할수 있어. 동류항끼리.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문자 계산에서 더하기 빼기는 이제까지 못했잖아. 근데 동류항끼리는 할수 있다.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은 할수 있다. 덧셈, 뺄셈. 이걸 알아야 돼. 아, 곱셈, 나눗셈은 다할수 있어. 동류항이 아니더라도 곱하기, 나누기는 했잖아. 했다고. 근데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끼리 하는 거야. 동류항끼리. 문자랑 차수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봐봐. 3a 더하기 4a. 그럼 이거 둘다 문자가 a고 1차 아니냐? 1차. 1차. 그러니까 3a랑 4a는 동류항이라고요. 항이 두 개. 동류항이다. 그러면 이제 계산 어떻게 하냐? 계수끼리 더하는 거야. 계수. 계수끼리 더해서 문자를 곱해. 그러면은 3a의 계수는 3이고, 4a의 계수는 4잖아.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야. 3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4. 그러니까 3 더하기 4에다가 문자를 곱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답이 뭐야? 7a가 된다. 7a. 그러니까 문자끼리, 아니 문자래. 그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야. 계수끼리. 189번. 3b 더하기 마이너스 5b. 야, 더하기인데 항이 두 개지. 항이 두 개. 이게 동류항이지 봐야 돼. 동류항이네. 문자가 b고 1차잖아, 1차. 동류항이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계수끼리. 계수끼리.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면 돼. 그럼 계수가 3이랑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3 빼기 5 하는 3 빼기 5. 그다음에 문자를 곱하는 거야. 그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b. 그러니까 계수끼리의 덧셈 뺄셈에다가 문자를 곱하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190번. 190번, 가로, 마이너스 7a 더하기 3. 야, 더하기인데, 마이너스 7a 더하기 3a. 문자가 a고, 1차지, 1차, 둘 다. 문자가 a고, 1차잖아. 그러니까 동류항이야, 동류항. 동류항. 그러면은,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을 할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계수끼리. 계수끼리 더하고 빼는 거야, 계수끼리. 그러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더하기 3.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문자를 곱해라. 곱해라. 곱하기 a. 아, 곱하기 a도 쓸까? 자, 계수끼리의 덧셈 뺄셈에다 문자를 곱해. 답이 뭐가 돼서?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a. 191번. 2a 빼기 9a. 봐봐, 항몇 개? 두 개지? 항두 개야. 문자가 뭐냐? 둘 다. a지. 1차. 둘다 문자가 a고 1차잖아. 그러니까 동류항이지, 동류항. 동류항이면은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어. 더하기 빼기. 그럼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하냐? 계수의 더하기 빼기에다 곱하기 문자를 하는 거야. 문자. 문자. 그러면 여기 계수가 여기 2,
빼기 9네. 2 빼기 9. 그래서 2 빼기 9 곱하기 A가 돼. 답 뭐냐? 마이너 7A. 마이너 7A다. 192번. 192번. 마이너스 8B 빼기 5B. 그럼 이거 항이 두 개잖냐? 마이너스 8B하고 마이너스 5B. 항이 두 개라고. 두개다 문자는 B가 되는 거고 차수는 1차지. 1차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동량이라고. 마이너스 8B랑 마이너스 5B 동량이야. 그 동량끼리는 더하기 빼기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하냐. 계수끼리의 더하기 빼기에다 곱하기 문자를 하는 거지, 문자. 그럼 계수는 뭔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8 빼기 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8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3이 된다. 마이너스, 답이 마이너스 13B. 또 이거 못하는 애들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8 빼기 5, 이거 못하는 애들 있을까봐. 야, 마이너스 8 빼기 5는, 마이너스 8 빼기 플러스 5랑 같아. 그 더하기로 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13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 또 까먹은 애들 있을까봐 또. 그 답이 마이너스 13B다. 153번. 4B 빼기 마이너스 2B. 4B 빼기 마이너스 2B. 이거 아예 더하기로 고치자, 이거. 더하기로. 이것도 더하기로 고칠 수 있어. 문자 들어갔어도 더하기로 고칠 수 있어. 더하기로 고치면 뒤에 부호가 바뀌어. 플러스 2B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항이 두 개야. 4B하고 2B. 그러면은 문자는 B고 차수는 1차잖아. 1차. 그러니까 요두 개가 동류항이라고. 4B하고 2B는 동류항이야.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은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 할수 있다. 더하기 빼기. 그래서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에다 곱하기 문자를 한다. 문자. 그럼 이제 동류항이 그럼 계수는 뭔데? 계수는 4하고 2라고. 4 더하기 2가 되는 거. 4 더하기 2. 답이 뭐가냐? 6B다. 6B. 6B. 다 6B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194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194번. 3x 더하기 7x 더하기 8x. 항이 3개네. 야, 항 3개로 똑같아. 항이 3개지. 3x, 7x, 8x. 다 공통적으로 문자는 x고 1차네, 1차. 1차.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할수 있다.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어떡하냐? 계수에 덧셈 뺄셈에다가 곱하기 문자 하는 거야. 계수. 계수끼리. 그러면 계수 3. 7, 8. 그럼 3 더하기 7 더하기 8이지. 3 더하기 7 더하기 8에다 곱하기 x 한다고. 그럼 3, 7, 8, 18이네. 18x다. 답이 18x 되는 거고. 195번. x 더하기 x 더하기 x. 항몇 개? 3개. x 더하기 x 항 3개라고. 항이 3개인데 문자잖아. 문자는 x고 차수는 1차네, 1차, 세타. 아까 3개 다 동류항이야, 동류항. 동류항이면은 더하기 빼기 할수 있다. 어떻게? 계수의 덧셈 뺄셈에다가 문자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x의 계수는 1. 곱하기 1이 있는 거다. 여기도 곱하기 1 있고, 곱하기 1 생략했잖아, 1.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그 답은 3x야, 3x. 3x 되는 거지. 이거 곱하기 1이 다 생략된 거야. 곱하기 1. 196번. 2x 더하기 9x 더하기 4x. 항이 3개네. 2x, 9x, 4x. 항 3개인데, 문자는 다 x고, 차수는 1차네. 셋다. 그러니까 3개가 다 동류항이지, 동류항.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 할수 있다. 그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하냐? 계수의 덧셈 뺄셈에다가 곱하기 문자를 한다고. 문자, 곱하기 x. 그러면 계수가 뭔데? 2, 9, 4. 이게 계수잖아. 그니까 2 더하기 9 더하기 4다. 그러면 2, 9, 4 더하면 15. 답이 15x 되는 거야. 196번에 15x다, 15x. 197번. 2x 더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4x. 항이 몇 개? 3개다. 항이 3개네. 2x 마이너스 3x 4x. 항이. 문자는 다 x지. 차수는 1차. 그니까 이게 다세 개가 다 동류항이라고. 동류항이면은 더하기 빼기 할수 있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하냐면은 계수에 덧셈 뺄셈에다가 곱하기 문자 한다고. 문자 x지. x. 그 계수는 뭔데? 2 마이너스 3 4. 그래서 2 빼기 3 더하기 4다. 그거 얼마냐? 3이네, 3.
그 답이 3X. 3X고. 198번. X 더하기 3X 더하기 마이너스 항몇 개? 3개다. X랑 3X랑 마이너스 항이 3개야. 그다음에 문자는 다 X고 차순 1차지 셋 다. 그러니까 동량이라고 3개가 다. 그 동량끼리는 더하기 빼기 할수 있다. 그럼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하냐? 계수의 덧셈 뺄셈에다가 곱하기 문자한다. 문자. 그럼 계수는 그 X 요건 계수 1이네. 1. 3.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이고 더하기 3이고 빼기 5. 계속 계산하면 돼. 그럼 13에다가 빼기 5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다. 마이너스 X다. 잘 모르겠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199번. 마이너스 X 더하기 7X 더하기 6X. 항이 3개네. 항 3개다. 근데 요항 3개가 전부 다 문자가 X고 차순 1차야. 1차. 그러니까 동량이지, 동량. 동량끼리는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계수끼리의 덧셈 뺄셈에다가 곱하기 문자를 한다고. 계수끼리.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마이너스 x의 계수는 마이너스 1. 요 계수 7. 요. 요거를 이제 다 더하고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7 더하기 6. 그러면 계산하면은 아, 뭐가 되냐 이거. 7, 6. 12가 되네. 12. 답이 12x다. 12x. 200번. 5a 빼기 마이너스 7a 더하기 3a. 야, 빼기, 이거 더하기로 고쳐도 돼, 이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5a. 이거 저기 문자에 계산해서도 문자 동량끼리 덧셈 뺄셈이 더하기 고쳐도 된다. 더하기로 고치면 뒤에 부호가 바뀌어. 그치. 7a 더하기 3a. 해놓고 보니까 항이 3개지. 5a, 7a, 3a. 항이 3개라고. 항이 3개인데, 전부 다 문자가 a이고 차수가 1차지. 1차. 그러니까 이거 동량이라고, 동량. 그러니까 동량끼리는 덧셈 뺄셈 할수 있어. 그럼 어떡하냐? 계수끼리의 덧셈 뺄셈에다가 곱하기 문자를 하는 거야. 여기서 문자가 a네. a잖아. 그럼 계수는 뭔데? 5 더하기 7 더하기 3. 그래서 5 더하기 7 더하기 3이다. 그럼 얼마나? 15네. 15. 이건 a다. 문자 a야. 답이 15a. 15a. 201번. a 빼기 마이너스 2a 빼기 10a.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것도 더하기 고쳐도 된다. 더하기로 안 고치고 풀어도 되긴 돼. 되긴 되는데, 더하기로 고치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a 더하기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빼기 10a. 빼기 10a. 이게 훨씬 편하지 않냐. 그럼 몇 개, 항이 몇 개? 항이 3개지. a. 항 A 그 다음에 플러스 2A 요 마이너스 10A다. 이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항이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A.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은 더하기로 연결된 게 항이거든.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A는 더하기 마이너스 10A 요거랑 같거든. 그러니까 요게 항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A가. 아무튼 그러면 요거 전체가 이제 문자가 A고 차수 1차잖아. 그러니까 동량의 동량. 동량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다. 더하기 빼기. 그러면 계수끼리의 덧셈 뺄셈에다가 곱하기 문자를 하는 거야. 그 계수는 뭔데? 요 계수는 1. 여기는 더하기 2. 여기는 빼기 10이네. 그래서 1 더하기 2 빼기 10을 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되네. 그 답이 마이너스 7a가 된다. 마이너스 7a. 202번. 202번. 마이너스 5a 빼기 b 더하기 3a 더하기 2b. 아, 항이 4개네. 항이 4개다. 근데 이 항이 4개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5a하고 마이너스 b하고 3a하고 2b.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그 4개가 다 동류항이 아니라 동류항이 끼리끼리 있네. 동류항이. 야, 찾았냐? 요거는 문자가 A고 1차. 차수가. 요거는 문자가 B고 1차. 그러니까 3A는 문자가 A고 1차. EB는 문자가 B고 1차. 그러니까 동류항이, 아, 이게 동류항이, 요렇게 동류항이네. 마이너스 5A랑 3A. 요렇게 동류항이고.
다음에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2b 이렇게 두 개가 동량이야. 그래서 동량을 먼저 찾아야 돼.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은 동량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5a하고 3a다. 마이너스 b하고 2b가 동량이라고, 동량. 이렇게 동량이야. 그러니까 이거 동량이니까 더하기 빼기는 동류 한 끼리만 할수 있다고 해서 동류 한 끼리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이거를 동류 한 끼리 모아. 동량. 그러면은 요거 두개 자리를 바꾸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b하고 3a를 자리 바꿔. 그럼 마이너스 5a 더하기 3a 빼기 b 더하기 2b가 된다고 해놓고 요렇게 두개 동류항, 요렇게 두개 동류항이야. 동량. 그러면 어떡한다?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할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계수가 마이너스 5랑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3을 하는데 여기서 문자가 a지. 그러니까 곱하기 a를 하는 거야. 곱하기. 그 다음 이제 b 보자. b. 그 여기선 동량이 마이너스 b 더하기이니까 계수가 마이너스 1하고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다음 곱하기 b를 하는 거지. b. 잘 쫓아오고 있냐? 계수가 마이너스 1이랑 2야.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보자, 이건.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마이너스 5에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다 2 더하면 1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b가 된다. 그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게 답이다. 동류 한 끼리니까 동류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더할 수가 없냐? 이게 끝이야. a랑 b는 동량이 아니잖아. 문자 다르다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끝이다. 끝. 여기서 끝이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끝이야. 그 동량이 아니면은 더하기 빼기 못해. 203번. b-2a 더하기 4a 빼기 3b. 항이 4개네. b. 이거는 마이너스 2a. 4a, 마이너스 3b, 항이 4개라고. 동류항 보이냐, 동류항? 요거랑 요거랑 동류항이지. 이거 동류항. 그니까 요거 B1차. 요거 B1차, 요 동류항이라고. 그 다음 요거 동류항이지. 마이너스 2a, 4a 동류항이지. 그니까 더하기 빼기는 동류 한 끼리만 할수 있는 거야. 동류 한 끼리만. 그러면은 자리 안 바꿔도 되겠지? 그래서 A부터 하자, A. 그래서 요거 A끼리 계속 저기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곱하기 A 더하기 B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곱하기 B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의 계수 봐. A의 계수는 마이너스 2랑 4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를 하는 거고 B의 계수는 요거 1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1 빼기 3 되는 거야. 1 빼기 3. 1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2지. 그러니까 2A가 되는 거고 2A 더하기 1에다가 3 빼면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b다. 요건 이제 2 더하기 가로 마이너스 2b. 그냥 이건 2a 빼기 2b로 쓰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써도 상관, 그러니까 아무나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굳이 두개 쓰려니까 좀 그렇다. 답은 2a 마이너스 2b. 204번. 4a 더하기 2b 빼기 3b 빼기 7a. 항이 4개지? 4a. 항이 2b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7a 이게 항이 4개야. 그럼 동량 찾아야 돼. 더하기 빼기는 동량끼리만 할수 있거든. 4a랑 마이너스 7a가 동량이지. 그러니까 문자가 a고 차수가 1차. 그 다음에 2b하고 마이너스 3b가 동량이지. 그러니까 문자가 b고 차수가 1차. 그래서 동류 한 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동류 한 끼리. 그래서 동류 한 끼리. 그러니까 A의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에서 곱하기 A. 더하기. B의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에서 곱하기 B를 한다고. 그럼 저 A의 계수 보자. A의 계수는 요 4하고 마이너스 7이네. 그러니까 4 빼기 7. 4 빼기 7 하자. B는 2 빼기 3이네. 2 빼기 3. 이렇게 쓰면 돼. 2 빼기 3. 자, 그러면은 4에서 7 빼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A. 더하기.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마이너스 b.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로 써도 된다. 상관없다. 위로 쓰나 밑에 쓰나 답은 똑같아. 답은 똑같다. 205번. a 더하기 3a 빼기 6a 빼기 4a 더하기. 항이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항이 다섯 개야. 항이 다섯 개다. 그 동량 차지에서 동류항. 더하기 빼기 하려면은 동류항끼리 할수 있거든. OA랑 동류항. 3A네. 아, 여기도 있네. 마이너 4A. 그러니까 문자가 A고 차수가 1차잖아. 그러니까 이건 동류항이 세 개네. 야, B 보자, B. 문자가 B고 차수가 1차인 거. 마이너스 6B랑 플러스 B. 그러니까 A는 동류항이 3개, B는 동류항이. 그러니까 A. 그러면은 A 곱하기. 그러니까 A끼리, A의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해서 곱하기 A하고 더하기. B의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해서 곱하기 B 하면 돼. 그럼 A의 계수는 5, 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5 더하기 3 빼기 4. B는 마이너스 6, 1이네. 그 마이너스 6 더하기 1. 그러면은, 그럼 계산하면 5, 3, 5 더하기 3 빼기 4. 그럼 4잖아, 4. 그 4A가 되는 거야, 4A. 더하기. 마이너스 6에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5지. 그 마이너스 5B.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아, 나는 그냥 더 이렇게 쓰겠다. 귀찮다. 그럼 4A 빼기 5B.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어떤 거를 써도 상관없다. 잘 모르겠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환영. 206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문자와 모가 모두 같은 항을 뭐라고 한다? 아, 동양인가 보다. 문자와 차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문자와 차수가, 아니, 차수. 문자하고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 이거 동류항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동류항은 뭐랑 뭐 같다고? 문자하고 차수. 굉장히 중요해. 이때 동류항의 덧셈 뺄셈에는 동류항끼리 모은 후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히 한다. 심하게 하자.